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걸 넣는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예배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 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젊은이 사역구나 이 한국당 모든 것들 가운데 부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순천당에 주공하는 청년들을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 때문에 세상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물에 열을 가하니까 증기가 나왔고 그 증기의 힘이 결국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사람도 열을 받으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열이 가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평범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니까 목마름에 지친 영혼들이 생수를 만났고 만나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강하고요 늪이 있습니다. 늪. 여러분 딱 보기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강이 좋아 보여요? 늪이 더 좋아 보여요? 그죠? 강이 더 좋아 보여요. 늪이 좋다는 사람이 변태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강의 특징은 뭐냐면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 그죠? 근데 늪은 어때요? 그죠?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다고요. 강은 흘러가기 때문에 강에는 생명물이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늪은 어때요? 흐름이 없으니까 다 썩어가고 결국 뭐만 남아요? 죽음만 남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나는 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늪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썩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멈춰있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흐름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흐름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 은혜와 말씀 그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순모임 때 같이 나누겠지만 요시아 왕이 말씀을 받자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은혜와 말씀을 받자 바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새롭게 개혁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위로부터 받은 사람은 두 번째, 그 받은 것을 분명히 쏟아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으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쏟아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강력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게 되고요. 내게 과분할 정도의 헌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강과 같은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생명을 살리는 흐름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도 받아야 되지만 많은
많은 것을 또 쏟아 부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점에 이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더운 이 7월에 여러분들이 학예봉사 가고 미션트립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학예봉사 가가지고 여러분 막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어요. 이번에 청년이 총 몇 명을 갔나 봤더니 그 80명이 갔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80명이 많이 갔어요. 진짜 80명이 가서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지역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번 주에 최천이하고 그 화요일날 갔다 왔죠? 화요일날 가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성천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우리가 다녀간 뒤에 다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시험을 받고 일명 시험 받고 동네에서 그냥 완전 개망난이로 산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지금 바로 전까지 개망난이 어떻게 사냐, 오도와이에다가 그 막 스피커 달아가지고 막 꽁짝 틀어놓고 술 마시고 막 안수 집사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안수 집사님 거 뻔히 알고 교회 다녔던 거 다 아는데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때는 안 다녔지만. 근데 이분이 학예봉사 이후에 은혜 받고 우리가 그냥 하는 모습만 보고 은혜 받고 이분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바로 차량 운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차량 봉사할라 설교할라 예배 준비할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집사님 차량 봉사해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다. 왜? 예배에만 집중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고 막 돕고 이렇게 후원 받고 한 것 중에 돈이 좀 남아서 프로젝터 우리 것보다 더 좋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교회 프로젝터가 없었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시골교회에서 이걸 달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에 유일한 여자 중학생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중학생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뭔 일을 하냐면은 저기 우리 도현이처럼 저걸 하는 거야. 이렇게 PPT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 고장 나 없어져 버렸어. 애가 교회에 나올 낚시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이걸 도현이가 거기서 저렇게 넘기고 있다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다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뭐 도현이가 어떻게 느껴질까? 그래서 천재처럼 느껴지는 거지.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기계를 저렇게 막 다루면서 화면을 봐.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야 너는 크게 된 애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막 칭찬을 해줬겠어.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낙도 없고 이제 그냥 앉아서 예배만 혼자서 중학생 혼자 앉아서 얼마나 할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그러겠어. 그런데 이걸 달아 딱 화요일에 최천이랑 같이 달아드렸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난리가 났대. 난리가 너무 좋아 보죠. 왜? 사역할 게 생겼거든. 자기가 사역할 게. 여러분이 갇혀가지고 파 이게 팥이 다 깠잖아요. 쪼갰잖아요. 그 팥이 쪼갰는데 그걸 여러분이 갇혀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줘버린 그 집들 있죠. 그 집들은 이제 할 일이 없대요. 다 해줘버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팥이 일을 8월달까지 해야 된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다 해줘버려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바쁜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해준다 그런데 거부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땠을까요? 부럽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꼭 우리도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신청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가야 돼. 내년에 진짜 죽어놨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죠?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던 교회가 인심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달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강과 같은 존재인지, 늪과 같은 존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늪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고 멋진 사람들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늪과 같은 존재였어요. 흐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딱 이거밖에 없어요. 비판하는 거.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 그거밖에 없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살리고 세운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볼까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막아세우고 오히려 있는 것도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강과 같은 흐름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늪과 같은 존재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근데 그 죄인을 갖다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떡해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뭐밖에 없었냐? 생명을 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강물과 같이 흐름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과 같은 흐름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자, 강과 같은 흐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어떻게 살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쓸데없이 공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만 헌신하고 나머지 99%는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1%의 헌신마저 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거룩의 3대 요소를 얘기해요. 거룩의 3대 요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뭐냐면 구제,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기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금식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냐 바리새인들도 역시 금식했죠. 왜 좋은 거니까, 해야 될 거니까. 그러나 오늘 그 좋은 금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토마스가 쓴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고마워요. 근데 이 책에서 영성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주의 영성, 강박주의 영성 쓸 필요 없어요. 책을 사보면 돼요.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으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물놀이 갔죠. 물놀이 갔죠. 물놀이를 가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놀이를 열심히 한 영훈이가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번 주 입대해야 되는데 연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훈이 같은 친구들은 자연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친구죠. 예. 둘째로 어떤 영성이냐? 감각주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리, 냄새, 그리고 분위기를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 감각주의 영성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금 안 해놨는데 향초를 여러분 계속 해놨어요. 그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네. 세 번째 뭐냐면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훈련된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 참석, 11조, 교회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분들은 산만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늘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혼자 조용히 있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앉으라고 해도 꼭 뒤에 앉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악을 구분짓고 악에 맞서 싸우고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불의와 맞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예봉사 가고 미션트립 가고 수련회 때 독거노인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정주의 영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신비적이고 흥분된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게리 토마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영성들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와 영성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고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내가 가진 영성과 다르다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난주 페이스북에 이 뉴스앤조이에서 가장 핫하게 다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 관련된 가장 핫한 사건이 뭐였냐면 EDM 논쟁이었어요. EDM 논쟁. 과연 예배에서 EDM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EDM을 사용한 단체에서 이번에 뭐 사과 성명을 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에 EDM을 사용한 지가 오래됐죠. 그죠? 제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에다가. 그 뉴스앤조이 그 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문화는 변한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용되는 예배 음악은 다윗이 했던 때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다윗 또한 그 당시는 신세대다. 결국 다윗의 음악도 당시에는 EDM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EDM을 거부하면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음악으로 돌아가서 그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되고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없다.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제 밑에다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일일이 또 답변을 해줘요. 제 성격이 또 일일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냥 가르쳐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일사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네, 여기서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공격할 대상도 아니고 공격할 이유도 없는데 강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늪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다름을 잡고 틀림이라고 이해하는 거. 이게요 1995년도에 목회아 신학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 과연, 드럼, 피아노 가능한가. 이게 1995년도에요 그 논쟁이 지금 정확히 20년이 지나서 EDM 논쟁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요즘 드럼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20년 지나면요. 여기에 DJ는 기본적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세훈이가 네, 장모님 돼서 요! 장모님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마쳤다. 결국 변화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변화. 그러므로 늪과 같은 영성으로 늪에 빠지게 해서 주변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강과 같은 영성으로 흐름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젊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흐름이 있는 사람은 타이밍을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은 즐거워해야 할 때이지 금식할 때인가? 하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다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는 사람은 때를 정확히 알지만 바리새인처럼 늪과 같은 사람은 그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되고 결국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할 때인데 전도를 하자고 하고 전도할 때인데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말은 옳죠? 그죠? 말은 옳지만 행동은 옳아요? 아니에요. 행동은 맞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를 가서 항상 먹는 게 있죠?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치킨 먹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와가지고 물놀이를 하면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냐고 금식하자고 금식해 할 때지 지금 물놀이 뭐 할 때 그러면서 막 물놀이 왜 왔어 그러면 뭐든 때가 있다니까요. 얘를 놀러 갔어요. 우리가 야유회를 갔다. 우리 전체가 다 야유회를 갔다. 그럼 놀아야죠. 그건 예수 안에서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놀게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도회를 하자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기도회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 이번에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놀자 그러면 안 돼. 기도하러 모였는데 놀아야죠.
I am 그라운드하고 놀아야죠. 그거 엄청 재밌더만. 막 이러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기도해야죠. 죽기 살고는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걸 모르면 계속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때에 맞지 않으니까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놀 때는 신나게 노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흐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밥 먹을 때는 밥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있으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공격하잖아. 늪과 같은 사람도 나타나서. 웃긴 사람들이죠. 예수님 잠이 오니까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배가 광풍을 만났어.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주무시고 계셨어. 오죽하면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울 정도. 그래야 일어나실 정도로 주무셨고 예수님 기도할 때는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할 때는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발 때에 맞게 행동하고 때에 맞게 살아감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흐름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었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처음에는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죠. 알코올 성분이 없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알코올 성분이 생기겠죠. 어떻게 알아라? 화학 시간에 배웠어? 발효가 되면 부풀어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예, 네, 그죠? 부풀어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또 이런 소리 하지만 왜 병에다 집어넣지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죠?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옛날이에요. 옛날 2000년 전이라고. 자,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가죽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부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겠죠. 왜? 약하니까.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다 넣는다고요? 새 거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새 거에다가. 안 찢어지게. 결국 이 말씀은 처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은 형편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제자들 세워놨는데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형편없지만 나중에 이놈들이 큰일 할 놈들이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했잖아요. 큰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또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강은요. 강의 처음 상류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출발해요? 강의 처음 상류는 어디서 출발해요? 산에서 작은 옹달샘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 물이 뽁뽁뽁뽁뽁뽁 튀어나와서 그것들이 계곡으로 모이게 되고 계곡이 내로 모이게 되고 내로 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천으로 모이고 천으로 모인 게 강으로 모여서 바다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처음 시작은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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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면 어떻게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흐름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처음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크게 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결국 배려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제발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있죠? 제발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족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로 대하면 돼요. 6살짜리는 6살짜리로 대하면 돼요. 근데 6살짜리한테 마치 21살처럼 생각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미 쪼만큼 가 있어야 돼요. 인정을 안 해. 처음 시작을 인정을 해.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실수 동안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훈련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띄워주고 하는 거예요. 자란다, 자란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나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새 포도주로 보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고요. 결국 그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배려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이제 21살인데요. 걔는 이제 20살인데요. 걔는 이제 25인데요. 걔는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요. 걔한테 뭘 원하세요? 어? 아니, 30살한테는 무슨 한 50살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 20살한테는 한 33, 4?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요. 와, 그렇게 안 살아요. 7살은 7살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올해 마흔인데 마흔은 40살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50대처럼 살면 안 되고 제가 20살처럼 살아도 안 돼요. 가끔가다 20살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럼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강물같이 흐름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러나 늦가 같은 사람은 어때요?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이는 데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받은 은혜와 능력을 쏟아붓는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어서 공격하지 않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배려와 이해심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쏟아붓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흘러 넘치고 넘쳐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